자, 오늘 컴퓨터는 제가 맞췄던 거 요거 납품을 하러 갔어요. 납품 와서 설치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프린터 좀 잡아주고. 그래서 하러 갔죠. 오늘 비도 오는데 뒤에 예약 손님도 쭉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하고 와야 되는데 프린터만 저는 잡아주고 오면 되는지 알고 설치해드리고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무실을 새로 옮긴 것 같아요. 이전에 하신 것처럼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빨리 뭘 해야 될 건데 청소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을 세워두고. 그거까지는 뭐 바쁘니까 괜찮죠. 그런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니까 이쪽으로 설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설치만 해드리면 되냐, 꽂아드리고 가면 되냐 하니까 거기 있는 컴퓨터, 여기 컴퓨터 파일 다 옮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해드리면 되겠다. 오히려 그러면 프린터 다시 안 잡아도 되잖아요. 통째로 옮겨버리면 마이그레이션 하면 안에 그 뜯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켜니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운된다고 컴퓨터 하니까 맞다고, 고장났다고. 그러면 이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옮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맞다고. 저 뒤에 예약 손님이 있어서 여기서 못한다. 그리고 여기선 장비도 없어가지고 검사도 못한다. 아무것도 안 가져갔거든요. 그냥 컴퓨터 요것만 꽂아 드릴러.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못 고치죠. 그렇게. 뭐 물론 그분이 이제 컴퓨터 그냥 제가 딱 보면 바로 고치는지 알고 컴퓨터에 대한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수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딱 봐도 어디서 중고로 구매한 것 같죠? 뒤에 파워 나사도 보면 한 개는 이걸로 큰 걸로 쪼여져 있고 작은 걸로 돼 있고 여기 그래픽카드 나사도 큰 거 작은 거 돼 있죠. 그리고 인텔 2세대입니다. 2세대. 아까 2000 얼마였는데 이거 그래픽카드 3열이나 달려져 있네요. 3열. 사무 보는데 이거 필요 없죠. 어디서 집에서 쓰던 거 게임용으로 쓰던 거 들고 왔거나 예전 게임용 안 그러면 중고를 어디서 구매하셨나 봐요. 근데 조립 상태가 영 안 좋아요. 그래서 나사도 일단 이거 다 풀겠습니다. 이걸로 파워 잡고 있으면 나사 힘이 없죠. 머리가 작아가지고. 요거 동그란 나사 이거는 ODD 구형 하드디스크나 그런 거 설치할 때 요런 거 쓰는 거죠. 아, 케이스가 왜 이랬냐 이거. 여기 나사부터 좀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워가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는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하단도 아니고 상단 파워잖아요. 그러면 케이스도 안 좋아가지고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처음부터 고장난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파일을 옮겨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가지고 장비를 챙겨가거나 그랬으면 되는데 도착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다가 갑자기 거기다 설치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 거 다 옮겨주시면 된다고. 이건 나사도 여기도 박아놨고 개인이 조립했나? 일단 기가바이트 SSD 이게 부팅을 하니까 멈추더라고요. 고치는 거는 이따가 하고 요거부터 옮겨보겠습니다. 요거 마이그레이션으로 옮기고 저쪽 건 새로 여기 초기화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팅 안 될 수도 있죠.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작업인데 너무 그쪽도 아무리 컴퓨터를 몰라도 적당히 작업이 조금 복잡하다 요 정도는 느끼셨을 건데 이렇게 무턱대고 설치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다시 해달라 이렇게 하면 둘 다 시간 손해보는 거죠. 고객님도 하루 못 쓰시고. 자, 레거시 모드로 설치가 돼 있죠. 2세대니까 그렇겠죠. 뭐 이거는 차이가 없고 이제 멈추나 안 멈추나 봐야죠. 진작에 여기 있는 걸 옮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빨리빨리 해결을 해드렸을 건데 일단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저쪽에서 한번 윈도우 문제 있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는 64비트고 그러면 그대로 설치하면 되겠네요. 중간에 다른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부터 봐드린다고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해놨고 오케이 부팅되죠. 하드웨어는 제가 지금 새로 조립한 거라서 문제 없으니까 이대로 조립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멈추는 건 아까 저쪽 하드웨어 문제 아니면 윈도우 자체 문제겠죠. 저쪽 하드웨어 문제였으면 여기서 안 멈출 거고요. 자, 이제 그래픽카드 잡히니까 화면이 원래 크기로 돌아왔죠. 자, 이 컴퓨터는 지금 마이그레이션까지 하고 옮겼는데 끊긴 증상 없죠. 꺼지는 것도 없고 기본 점검은 했고 하드웨어야 제 거니까 상관없고요. 자, 다 잡혔고 램 8기가 잡혔고 종료 후에 재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료 잘 되고요. 자,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종료 잘 되고요.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되고 요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 하드웨어 문제였겠네요. 컴퓨터 저쪽에 중간에 다운되는 것. 그러면 요거는 넣어 놓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가서 그대로 설치해드리고 프린트 드라이브하고 다 옮겨졌으니까 바로 설치만 해드리면 되겠죠. 요거는